오늘은 37번 호리전탈 본 디펙트에 대한 GVR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56세 환자이고요. 의과적인 병력은 특이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용한 골 이식제는 동전골로 슈어오스 FDVA를 사용하였고요. 이전골로 AOS를 사용하였습니다. 차폐막은 오스맨 하드를 사용하였고 임플란트는 TS3 표면처리 SA 숏 임플란트를 단계적으로 식립하였습니다. 발치 전 엑스레이입니다. 환자는 37번의 심한 동요도와 저작 시 통증을 호소하고 계시고 방사선 사진상 큰 에피칼 리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발치를 시행한 이후 3개월 후에 엑스레이고요. 열고 들어가기 전에도 이미 링구알적으로 움푹 패인 본 디펙이 관찰됩니다. 플랩을 열었고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링구얼이 꺼져 있는 호리전탈 본 디펙이 관찰되었습니다. 멤브레인을 대놓고 안쪽으로는 본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슈오스 FDVA를 그리고 바깥쪽에는 본 메인테넌스 또는 볼륨 메인테넌스를 할 수 있는 소뼈율의 이전 거리인 AOS를 레이어로 도포하였습니다. 섞어서 사용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멤브레인을 덮고 멤브레인 홀딩 수처와 이후 봉합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이 GVR 직후의 방사선 사진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좋아진 본 필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개월 이후 임플란트 수술을 위한 리엔트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전에 쑥 꺼져 있던 호리전탈 본 디펙 링구알 쪽이 상당 부분 두꺼워져 있는 양상이 관찰되고 플랩을 열었을 때도 역시 이전보다 두껍게 형성된 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위스가 상당 부분 개선되었습니다. 자, 이제 숏 앤 와이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한 드릴링을 진행하였고요. 임플란트는 TS3 SA 5.0의 6mm 쇼트를 사용하였고 초기 고정 좋았기 때문에 힐링 어버트먼트 6.0의 5를 바로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임플란트 식립 직후의 방사선 사진입니다. 본 하이트의 문제도 있지만 숏 임플란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호리전탈 본 디펙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공적인 GVR로 숏 앤 와이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보철이 들어간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컨펌 CT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발치 직후, GVR 직후, 그리고 임플란트 최종 보철물이 들어간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발치 직후, 본필이 개선된 GVR 직후, 임플란트 식립 직후, 그리고 보철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숏 임플란트는 대부분 두껍기 때문에 두꺼운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한 호리전탈 본 디펙을 GVR로 충분히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는 37번, 디펙은 호리전탈 본 디펙트가 관찰됩니다. 본 그랩 머티리얼로는 엘로그래프트와 보바인 지노그래프트를 사용하였습니다. 한쪽은 뼈를 만들고 한쪽은 뼈를 어느 정도 최적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결과도 그러하였고요. 멤브레인은 조금 빳빳하게 본 그랩 머티리얼을 덮어줄 수 있는 리저버블 콜라겐 멤브레인 사용하였고요. 숏 앤 와이드 임플란트를 단계적으로 식립하였다는 점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부위의 다양한 디펙에 대한 GVR 임플란트에 대한 증례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